이번에는 대본 없이 라디오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. 주제는 내 정신이 망가지는 과정. 전좀 뚜렷하게 기억해요. 제 정신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 과정이 테크트리가 딱딱딱딱 기억이 나. 뭐였냐면 7월 1일 날그선그 시의원 비서 일이 끝났어요. 우리 당이 조져서 끝났어. 그래서 뭐제 기간 그 비서하는 기간 동안 몇 달을 그냥 꼬박꼬박 매일 출근하고 그랬거든요. 꼬박꼬박. 그렇게 규칙적이고 사회에 노출되고 운동량이 많고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 갑자기 끝났어. 그 공허함에서 첫 번째 멘탈이 무너졌어요. 그리고 그 비서 일하면서 정신 이상자를 진짜 많이 만났어요. 정치는 정상인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.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더라고.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내 정신도 딱 똑같이 이상해지더라고요. 그 이상해지는 차에 갑자기 내 문제점, 내 단점들이 너무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고, 내가 그 당시 여친에게 이별하자 얘기를 했죠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내가 거기서 이별을 꺼냈는지 모르겠어. 도저히 그 정신의 흐름이 왜 거기서 이별을 생각했을지 모를 정도예요. 그만큼 내 정신이 망가져 있었을 거죠, 아마도. 그리고 그 시의원 비서하면서 문나이트가 나왔어요, 드라마. 그래서 전 문나이트를 보는데, 문나이트가 주인공이 약간 조현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에요. 정신이 되게 오락가락해. 되게 이러다가 되게 저러다가 되게 웃다가 되게 울다가 이중인격 나오면서 막 그래. 그걸 보는데 정신적 데미지가 큰 거예요. 그걸 보기만 해도. 근데 제가 옛날부터 있었던 병 같은 건데, 딴 사람들의 아픔에 너무 공감을 해. 내가 꼭 그걸 겪은 것처럼 고통이 오더라고. 그래서 아마 시의원 비서 일이 끝날 때쯤 문나이트를 보면서 내 정신이 그 문나이트 등장인물의 정신과 자꾸 동기화가 됐어. 그래서 내가 막 정신 이상자가 된 기분이 막 들다가, 내 스스로의 기반 사상이 흔들리다가 내 단점이 보이게 되고,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600일 사귀었는데 헤어져야 될것 같아 라고 말을 했죠. 진짜 제 정신이 아니었고, 난 아마 그때 뭐 귀신씨였을 거야, 아마.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지금도 의아하고 엄청 후회되고, 그동안 내 단점을 왜 고치지 못했나, 왜 알면서 방치했나. 항상 한이 돼 있고 그러죠. 그렇게 헤어졌어요. 뭐 7월 1일 날 헤어졌어. 지금 9월 30일이잖아요. 아,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이었나?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정신 불안정하게 살고 있어요.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, 3D 모델링 캐릭터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, 그렇게 정신이 올바르진 못하죠. 아까까지만 해도 막 거실 걸어다니면서 혼잣말 하다가 막 그러고 왔어. 약간 그래도 이성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데, 조금만 더 헷가닥 되면, 조금 더큰 절망을 경험하면 난 진짜 정신이 이상한 애가 될것 같을 정도죠. 그래서 좀 그냥 제 정신이 망가진 과정은 이거였어요. 진짜 병신 또라이들이나 하는 정치 비서 일을 했다. 그걸로 일단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보니까 내 정신이 이상해졌다. 그리고 문나이트를 봤다. 문나이트도 조현병 주인공이니까 그걸 보면서 난또 과공감이 돼서 나도 그런 정신 이상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.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여자친구랑 헤어져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고, 600일이나 사귀었으니까 나는 그 600일간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. 날 믿어주는 사람, 내가 믿을 사람, 그런 게다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인간적으로, 인격적으로 완전 혼자가 됐죠.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이 안 돼. 밥 먹는 것도 안 돼, 자는 것도 안 돼, 뭐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안 돼.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이 됐어, 진짜. 그렇게 얼추얼추 살다가 정신과 의원을 갔는데, 정신과 의원에선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? 다 그래요. 그래서 아, 그렇구나 하고 왔는데, 돌아오니까 또 우울증 나고,
자꾸 이게 반복돼요. 낮에는 그래도 공부에 조금 집중하면 괜찮아. 근데 저녁부터 밤 되잖아. 난 저녁부터 밤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예요.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까지 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무 기억도 안 나, 정말. 뭐 부분 부분 기억나는데. 그러다가 어떻게 뭐 자기는 해. 뭐 유튜브 좀 보다가 자기는 해. 이게 반복되니까 정신과 의원에서 약 받고 싶어도 계속 아니야, 낮은 괜찮으니까 하고부터 밤에 우울해. 밤에 좀 우울하다 기억 안 나서 아침에 일어나. 아침에 일어나면 또 괜찮아. 이게 반복되니까 정신과 가서 약 받을 타이밍도 놓치고. 지금은 딱 1년 동안 공무원 공부하듯이 그 캐릭터 포트폴리오만 딱 만들면 되는데 이 과정도 자신이 안 들고 못하겠어. 그냥 1년 동안 아무 연락, 아무 만남 없이 혼자서 이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자신이 없어. 그리고 자꾸 그냥 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장에서나 일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다 포기하고 가고 싶어. 아유,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정신이 망가지는 게 진짜 나비 효과야.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 되면 이거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막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 저는 내가 했던 비서 일을 정말 혐오해요. 정말 원망하고 있어. 그게 내 정신을 너무 망가뜨렸고, 그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은 진짜 다 자폐아, 뭐 자폐아보다 끔찍한 그냥 인간 외의 것이야. 인간 형태를 했지만 뇌는 전혀 다른 게 들어있는 장애인들의 모임이었어, 그 정치판은. 그래서 그냥 그걸 하면서 정신이 망가져서 결론이 든게 이거였어요. 정상인들이 했을 일을 해라. 그 생각이 지금도 내 인생의 모토예요. 정상인이 할 일을 해라. 왜냐면 정치, 솔직히 말해서 정상인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정치가 진짜 내가 정치인이 돼서 한국을 이렇게 더 멋지게 만들 거야, 이 생각으로 정치하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없잖아. 그래서 뭔가 헷가닥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, 물론 올바르게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, 제정신으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정치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그래서 나온 결론이 전 이거예요. 정치는 정상인이 하는 건 아니다. 그런 곳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, 나도 그런 정신 이상자들 사이에서 나도 정신적 데미지를 입고,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 정신 이상자들이 맞아요. 몇년 동안 보수 하나 없이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있어. 직업도 없이. 이게 말이 되냐고. 한두 번은 팬심이라 그럴 수 있어. 근데 연 단위면 광기지. 연 단위로 그 의원을 아무 보수 없이 대가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물론 체계적이고 그좀 제정신인 사람이 모인 정치판도 있겠지만, 내가 있는 곳은 좀 시골이기도 해서 그런지 아니었어. 정말 이게 인간이 할 생각이야? 라는 생각만으로만 살았고, 그러니까 내 정신도 망가졌고, 정상인이 하지 않을 일을 난 굳이 가서 해서 내 정신이 많이 데미지를 입었어요. 너무 끔찍한 일이었고요. 다시는 할수 없고, 내 인생에서의 가장 큰 후회 1위, 지잡대에 간 거, 2위가 이 시의원 비서를 한 거. 이두 개만 지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이두 개를 바꿀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, 전 평생 후회 없이 산 사람인데요, 딱두개 후회가 이거예요. 지잡대와 비서일. 이건 고칠 수도 없고 영원히 내 정신을 계속 갉아먹을 것 같은 악몽이었어. 끝난 지금 잘 재활하면서 할거 하면 되는데, 도저히 이걸 할 힘도 안 나고 저걸 할 힘도 안 나고 의지도 안 생기고, 오후 중에 공부를 어떻게 하기는 해. 근데 그 외에는 정말 당장 죽어도 모를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.